안녕하세요. 연남동 과결의 광캔더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어 보는데 교통기능사 실기시험이 이번 달 말부터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이제 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실기를 준비하는 방법은 첫 번째, 돈과 시간이 많다면 학원을 다니는 게 확실하겠죠. 제가 아는 곳은 일단 연남동에 IMO 바텐더라는 네이버 카페도 있고 거기서 운영하는 실기 학원도 있습니다. 거기서 등록을 하시고 실기 수업을 듣고 하시면 되고, 이제 거기 커리큘럼은 이제 실기에 나오는 40가지를 다 만들어보고 4주차 수업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서 들어보지를 않아서 한 4-5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강남 쪽에 칵테일의 꿈이라는 카페에서 운영하는 이제 전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수업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그 카페에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시간과 돈 두 개 다 부족하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저희 과결에 와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2회차 수업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첫 번째 수업은 이론적인 부분 살짝, 그리고 이제 도구 사용법을 연습을 한 다음에 기법별로 칵테일을 한 가지씩 연습을 합니다. 1회차 커리큘럼이고 이제 2회차는 모의고사 시간입니다. 세 가지 칵테일을 랜덤으로 제가 불러드리면 7분 내로 완성하는 그런 모의고사식으로 시험을 진행을 하고 동영상을 찍은 다음에 피드백을 제가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2회차로 진행을 하고,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요. 세 번째, 그냥 독학, 나 홀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혼자 준비해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좀 돈이 많이 들 수 있어요. 술을 다 구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장 저렴하게 하는 방법은 이제 대표적인 칵테일만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재료들 비싸지 않은 것들로 준비를 해가지고, 물론 이제 스터랑 뭐 쉐이킹 같은 거 기본적인 방법들은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독학으로도 연습을 하실 수는 있어요. 단 이제 모든 시험 준비에서 전제는 이 40개 칵테일의 레시피를 꼭 외우셔야지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40개를 만들어 봐도 레시피가 생각이 안 나서 틀리면은 그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시험에 관한 이제 팁과 시험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교재인데 이 교재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시험 가실 때 준비해야 될 거는 행주를 꼭 준비를 해 가시고요. 이 행주는 손도 닦기도 하고 주변에 흘린 것들 정리를 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기 절차는 이제 시험장에 본인이 신청한 시간에 전에 당연히 도착을 해야겠죠. 신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비번호를 줍니다. 이 비번호가 내 시험 순서예요. 이제 대기를 하게 되고 3인 1조로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비번호가 만약에 7번이다. 1, 2, 3번이 1조, 4, 5, 6번이 2조, 7, 8, 9번이 3조이기 때문에 7번인 사람은 3조가 되는 거예요. 운이 나쁘면 뭐 한 25번 이렇게 걸릴 수도 있어요. 제가 25번 걸려가지고 대기만 한 2시간 넘게 했어요. 거의 마지막으로 시험을 보고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비번호를 빨리 뽑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본인 조가 시험 차례가 되면 시험장 앞으로 가서 이런 동그란 공을 하나 뽑습니다. 3명 중에 한 명이 뽑아요. 번호 적힌 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장이 입장을 하고 자기 자리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제 2분간 술과 기물을 확인할 시간을 주고 그 시간 동안에 감독관은 칠판에다가 시험 문제를 3개를 씁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이제 쓰는 동안 칵테일을 확인을 하세요. 내가 필요한 술이 뭔지 원능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시간이 딱 되면 7분 동안 이 세 가지 과제를 만들어서 완성해서 제출하시면 시험이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감독관이 뭐 피드백도 주기도 하고 하는데, 만약에 탈락자가 없거나 뭐 잘했다 그러면 큰 피드백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합격하셨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단점 그리고 실격 기준을 알고 가셔야 돼요. 이제 첫 번째 오작에 관한 기준이에요. 세 가지를 만든다 그랬죠?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 주 재료가 틀린 경우 오작으로 돼가지고 실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상 틀리시면 안 돼요.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 만드는 방법 조주법이 틀려도 이거는 실격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의 글라스 선택이 잘못되어도 실격이에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 장식, 즉 가니쉬가 틀린 경우도 실격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완성은 무조건 실격이에요. 생각보다 이 감점이나 실격 기준이 후해요. 최소 두 가지 이상씩만 틀리지 않으면 합격하실 수 있어요. 정말 큰 실수를 여러 개 하지 않는 이상은 탈락은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시피는 꼭 외워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에서 팁을 몇 개 드릴게요. 시험이 딱 시작이 되면 세 가지 칵테일의 글래스를 먼저 선택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칠링을 해야 되는 거는 미리 칠링을 해두시는 게 팁입니다. 나중에 또 칠링 깜빡하고 안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글래스들을 선택을 하고 칠링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세 가지이기 때문에 제조 순서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전략을 짜고 가셔야 돼요.
첫 번째, 쉬운 것부터 만든다. 두 번째, 어려운 것부터 만든다. 세 번째, 순서대로 만든다. 저 같은 경우는 딱 막상 시험장에 가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순서대로 만들었어요.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쉬운 것부터 만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쉬운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블랙 러시안 같은 거 나왔다, 그건 럭키예요. 무조건 합격하셔야 돼요. 블랙 러시안 2, 30초면 만드실 수 있어요. 빌드기 때문에 재료도 그냥 적기만 하면 끝이잖아요. 적는 것도 오래 하실 필요 없어요. 뭐 한 7, 8분만 적고 완성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쉬운 것부터 하시면 나중에 어려운 거 할 때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쉬운 것부터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정신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순서대로 만드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팁은, 바니쉬가 들어가는 칵테일들은 바니쉬 손질을 미리 해두세요. 나중에 중간중간에 계속 하려고 하다 보면은 헷갈리기도 하고 실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깜빡하거나. 그래서 칠링과 바니쉬 손질은 칵테일을 만들기 전에 미리 해두는 게 좋습니다. 학원에 다니시면서 이제 칵테일을 40가지를 다 만들어 보신 분들은 사실 별로 필요가 없지만 술병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술병은 술 이름이 바틀에 써있기 때문에 뭐 쉽게 구분을 하실 수는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브랜디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싼 브랜디를 쓰기 때문에 나폴레옹이라는 브랜디를 많이 사용을 해요. 이런 것도 팁이고요. 물론 시험 보는 그 장소마다 술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 공통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데킬라 같은 거를 찾는다라고 하면 호세포엘브처럼 갈색병을 찾으시면 되고, 보통은 이제 멕시코라는 단어가 써있고 데킬라라고도 꼭 써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럼, 진, 보드카 같은 경우는 투명한 병을 찾으시면 되고요. 뭐 버번 위스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진빔을 사용할 거예요. 왜? 싸니까.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진빔이 안 보인다 그러면 이제 켄터키 스트레이트 버번 위스키라고 써있는 그 라벨을 찾으시면 되고요. 뭐 스카치 위스키 같은 경우도 이제 스카치 위스키라고 써있기 때문에 어렵게 찾으시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리큐르들이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제 리큐르를 찾는 방법, 이제 어떤 브랜드의 리큐르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디카이퍼나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 다 이 목 부분에 리큐르 이름이 써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크렘드 카카오, 그리고 이 밑에 라벨에도 써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라벨을 확인을 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크렘드 민트이기 때문에 초록색을 찾으시면 되는 거고, 뭐 블루큐라서 파란색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7분 동안 세 가지를 만들게 되는데 7분 꽉꽉 채워서 만들지 마세요. 목표는 항상 6분 이내로 만드는 걸 목표로 하시고, 나머지 1분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전반적인 이제 가니쉬 상태 확인 그리고 완성 상태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즉 마지막 1분은 최종 점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하실 때도 6분 이내로 항상 만드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제출할 때는 순서대로 번호에 맞춰서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세척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마지막에 이제 세척 시간을 주기 때문에 만드는 것, 즉 칵테일을 완성하는 데만 집중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드는 과정의 팁을 몇 가지 드릴게요. 술을 따를 때는 이 라벨이 감독관을 보이게 잡아주시고요. 이 밑둥을 잡아주시는 게 이제 정량을 따르기 편합니다. 이렇게 술을 따를 때. 그리고 직원은 이제 바텐더들이 보통 이렇게 잡는데, 이렇게 잡는 이유는 이 뚜껑을 재빨리 따고 닫기 위해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뚜껑을 손에 쥐기 위해서. 지거링을 할 때는 이 눈금이 수평을 이루어야 정확하게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내 몸 가운데서 수평을 이루게 이렇게 따라주시면 됩니다. 자, 라벨이 정면을 보게 이렇게 따라주시고 흘리지 않게 따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얼음 위에 바로 하실 경우에는 얼음을 맞고 술이 튈 수가 있기 때문에 얼음 사이로 살짝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뭐 조주기능과 실기에 대한 팁들이었고,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건 레시피 다 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고 레시피대로 만드시면은 무조건 합격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연남동 박일의 광텐더였습니다. 아, 그리고 만약에 실기를 준비하시다가 뭐 어려운 게 있으시거나 뭐 연습을 하고 싶다 시험 보기 전에, 그러면 저한테 문의를 주세요. 그러면은 뭐 그래도 저도 마이너스 나고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재료비와 장소 대관료 정도만 받고 연습 시간을 내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 정도 뭐 한두 시간 연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시간을 잡아가지고 장소를 대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